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평화박물관 스페이스 9구에서 열리는 무색사의 중앙정보부 60이라는 전시는 그동안 평화박물관이 국가폭력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와 관심과 실천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전시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중앙정보부가 60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런 실천 중에 하나로 전시를 열게 됐고, 또 중요한 점은 평화박물관이 반어법 행위자 열전과 같은 연구 사업과 출판 관련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연계된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스페이스 9구에서 열리는 무색사의 중앙정보부 60에서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있는 정보와 통제의 폭력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권영주, 노원희, 더틴 드러머, 마영신, 서평주, 송상희, 정명우, 주용성 등 8명의 작가들 작품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관련 자료도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 전시에는 그동안 평화박물관이 연구한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 조사와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견서 등의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자료들은 여기에 지금 전시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굉장히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 송상희 씨의 국립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74년도에 있었던 8.15 피격 사건을 재현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피격을 당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유경수 여사였고, 작가가 유경수 여사의 분장을 하고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피격을 당하는 장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경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는 여성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계속 죽지 않고 다시 되살아나는 일종의 약간 망령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재현한 거기도 하고요. 그런 알레고리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정명우 작가의 박치기라는 영상이 여기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은 왜 우리가 겪지 않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가는 그런 어두운 과거에 대한 무력감 같은 걸 느끼고 그것을 탈피하고자 해서 벽치기를 시작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사실 그 남원동 대공분실 같은 곳에 테니스장이 사실 생뚱맞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테니스장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테니스를 치는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벽에다가 계속 이 테니스 공으로 벽치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시작하고 또그 질문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작업은 미얀마의 은하계 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업은 그 국가폭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 때문에 미얀마 작가를 초청해서 이 전시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 작가들을 초청할 때 처음에 그 미얀마에서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군부가 민중들을 타락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타락에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티커를 만들고 그 스티커들을 여러 군데 붙이면서 가능한 한이 민주화의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스티커고요. 이 스티커는 아주 적은 금액에 판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은하계 모양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렇게 사살당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빛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미얀마 은하계 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은하계를 구성하는 것처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